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악기 들고 불면 큰일 나요 라는 강의를 갖고 왔어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네이버 카페 색소폰학교도 있고요.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점, 그래서 밑에 링크 다 적어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아, 오늘은 악기를 들면 큰일 나요 라는 건데요. 뭐 사실 큰일 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재미있게 주제를 만들어 봤어요. 재미는 없네요. 자, 먼저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색소폰을 악기를 이렇게 불 때 악기를 어떻게 할까요? 악기를 이렇게 들죠. 악기를 드는데 악기를 들지 말고 이 악기를 내 몸에 이렇게 붙여서 연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악기를 밀어야 되고요. 이렇게 밀고 윈드를 해야 되고 이 엄지로 이 악기를 밑에를 들지 말고 악기는 적당하게 이렇게 잡고 악기를 내 몸에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악기를 부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프로 연주자들 보면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들고 막 연주 막 이렇게 할 때 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프로 연주자들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시는 거. 저도 가끔 이렇게 들고 막 연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연습할 때도 이렇게 들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손도 아프잖아요. 손도 아프고 그 다음에 내가 전체적으로 몸에 그렇게 내가 몸에다가 악기를 이렇게 들고 연주하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악기를 들지 말고 악기를 들지 말고 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들지 않고 연습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 첫 번째, 들지 않으면 손에 굉장히 손이 이쪽 오른쪽 손의 테크닉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악기를 들지 않고 불었을 경우에는 자세에 대한 안정적인 무언가를 그걸 받을 수가 안정감 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내가 악기를 들지 않게 된다 하면 앙구시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나의 최고의 상태의 사운드를 낼 수가 있다는 거. 앉아서도 몸에 붙여야 되고 일어서도 몸에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셔서 그 악기를 내 악기를 절대 들지 마시고 내 몸에 탁 붙여서 연주를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꼭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들이 팡팡팡 거의 지금 매일 올라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10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의를 매일매일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들어오시면 색소폰 학교가 개발한 자체 교육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꼭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